자 프린스의 경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롱주 게이밍의 1-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아프리카 프릭스가 뭔가 초반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듯 했었습니다만 롱주 게이밍의 그 탈론, 플라이 선수의 탈론이라는 그 변수가 성공적으로 잘 먹힘으로써 첫 번째 경기에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플라이 선수 탈론이 상대 미스포춘을 보고 이제 잘 아빠가 넣어주다 보니까 네. 상대 이제 몸이 약한 딜러들이 딜을 못 넣었고 미스포춘이 그런 걸 막아주기 좋은 서폿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어그로가 좀 많이 끌렸고 그 타이밍에 프레이가 딜을 잘 넣어주면서 한타를 승리했죠. 그렇습니다. 어그로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네, 어그로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었고 탈론 플러스 랭가였잖아요. 네. 어그로가 한둘이 아니어서 암살자 둘이 들어가면 일단 딜러진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딜러진들끼리 똘똘 뭉쳐있었거든요. 네. 일단 그 부분이 좀 악수로 작용이 되었고 거기다가 또 노틸러스마저 굉장히 잘 큰 성장치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서 단단하게 잘 버텨줬어요. 그런 점을 잘 활용해줬던 롱주가 승리를 가져간 거죠. 그렇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PG에서 탱크가 도발을 하면은 네. 모두 다 탱크만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 뒤에서 딜러가 딜을 넣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랭과 탈론이 탱커로 도발을 하고 뒤에서 프레이가 딜을 넣고 이런 식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 속에 첫 번째 그 주요 장면부터 저희가 이제 주요 장면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장면 만나보시죠. 네, 이 장면에서 플라이의 움직임 보시면 이게 흔히 하는 말로 탈론 뭐 벌레 뭐 이런 식의 네. 이름이 붙었으면 여기서 들어갔을 건데 네. 안 들어갔어요 한번. 그렇죠. 접고 탈지 두 번 걸리니까 그냥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이에 프레이 선수가 저 벽 뒤에서 계속적으로 딜을 넣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크래쉬 선수가 진입을 굉장히 잘해주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데미지 딜을 또 보충해줬고요. 아 여기도 수정화살 깔끔하게 네. 들어가면서 그렇죠. 마무리까지 정말 롱주 게임이 이번 한타는 예술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전멸이 없는 마오카이를 그냥 수정화살로 대놓고 잘라버린 장면이었죠. 아무리 마우카이가 해도 잘 큰 애쉬면은 네. 버텨요. 또 원딜이 비교적 활약하기 좀 어려운 시간대에 30분 초반대에 경기가 마무리되면 되는 그런 모습까지 네. 스피드를 또 보여줬습니다. 방금도 마린 선수가 전멸 뒤틀린 전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노틸러스가 굉장히 깔끔하게 네. 커버를 잘 해줬고요. 그 이후에는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니 좀 무기력하게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참 이번 경기는 탈론 운영법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단순 암살만이 정답이 아닌 네. 어그로 관리를 통해 팀에게 기여하는 플레이. 그렇죠. 어그로가 스킬은 아니거든요. 네.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네. 그런 행위인데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고 또 그 타이밍에 딜러드는 딜을 잘 넣고 프레이 선수. 네. 자 이렇게 해서 1-0으로 좀 가뿐하게 상당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잡아내는 롱주 게임이었습니다. 과연 두 번째 경기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일단 먼저 첫 번째 경기에 대한 세부 경기 결과 그리고 MVP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 컬러를 잘 살린 뱀픽과 빈틈없는 깔끔한 운영으로 롱주가 첫 번째 세트 승리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 자세한 경기 결과 확인해 보시죠. 네, 경기 초반 랭가의 깔끔한 정글 동선과 이 예상치 못한 탈론의 데미지로 롱주 기분 좋게 출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진의 커튼콜로 연 한타로 분위기를 쇄신하는 아프리카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한타에서 롱주 탈론의 위치로 적진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면서 대승 거두고 자론까지 이어서 가져갑니다. 롱주 이후 타워 철거와 함께 탈론의 스플릿 운영까지 빈틈없이 진행하면서 1세트 경기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이 물관 버프를 받은 탈론의 데미지 역시 눈에 띄는 1세트의 경기 결과였습니다. 계속해서 손오공 아이비 1세트 MVP 선수 확인하겠습니다. 탈론으로 활약해준 플라이 선수가 1세트 MVP 가져갑니다. 2017 LCK 스프링 스플릿에서 첫 등장한 플라이 선수의 탈론이었는데요. 이 아웃솔과 에코, 탈리아에 이은 또 하나의 로밍형 미드 챔피언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MVP 포인트 300포인트를 누적시키면서 플라이 선수 1세트 MVP로 선정됐습니다. 자, 아프리카 프릭스의 입장에서는 탈론의 첫 등장에 대처가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세트 뱀픽부터 조금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양팀의 두 번째 세트 함께 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MVP는 플라이 선수. 일단 플라이 선수가 지금까지 뭐 코르키 아니면 뭐 아우렐리언 솔 아니면 뭐 탈리아 같이 네.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그런 챔피언들을 잘 활용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정말 말 그대로 땅에 붙어 다니는 그 탈론으로 또 MVP를 따내면서 내 아의 가치는 이제부터다.
네. 지금부터 보여줄 것이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서 그 데미지 딜링 자체가 네.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혼돈이었어요. 네, 그렇죠. 뭐 서로가 핑퐁화 과정에서 딜을 잘 넣기도 했고, 네. 자이라가 최고 딜이었어요. 네, 네, 자이라가 저런 식의 그 뭐랄까 딜러들이 어그로 때문에 딜 못할 때에는 자이라가 숨은 딜을 정말 많이 해주거든요. 네, 네, 네. 어지럽게 싸울 때 식물이 막 잘 때려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경기 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은 서포터 픽을 요즘에 3픽 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3픽 넘어가는 페이지에서 네. 4, 5픽은 잘 안 나오고 3픽까지 많이 나오는데. 3픽까지 미스포츄온 유도해놓고 미스포츄온이 탈론을 잘 막지 못할 서포트이니까 그 점을 잘 파고든 뱀픽이 되게 유효했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그 뱀픽도 두 번째 경기 중요하기 때문에 뱀픽 네.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두 번째 경기 뱀픽 하면 만나보시죠. 첫 번째 경기에서 그 승리에 대한 중요한 원인은 역시나 뱀픽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두 번째 경기 뱀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네. 첫 번째 경기 롱주 게이밍은 뱀픽 잘 가져갔었고요. 자, 아프리카 그렇죠. 프릭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좀 플라이 선수의 탈론이 아프리카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탈론을 잡았을 때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탈론 때문에 또 운영에서 많이 밀렸었잖아요. 과연 이번에는 밴을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자까지 아프리카 프릭스 밴. 네. 네. 결과적으로 제이스 픽도 애매했던 게 탈론은 라인 중에서 뭐 두들긴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네. 오히려 한타를 가버리니까 탈론 때문에 카운터를 당해서 네. 딜을 못한 경우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 오히려 또 라인전에서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서 스피릿 선수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미드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유효타도 못 만들어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번엔 좀 빠르게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벤 자체는 굉장히 정석적으로 됐습니다. 네. 네. 가루스 말자 자이라 카리스까지 이건 뭐 교과서인데요, 뱀픽이. 엘리스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선택해줬으면 롱스 게이밍. 최근에 비욘드가 이제 카리스 상대로 많이 피크하기도 하는데요. 네. 네. 어렵습니다. 확실한 거는 엘리스가 무난하게 후방 가면 진짜 할 게 없는 챔피언이라서 그렇죠. 네, 라인전 단계에서 좀 터뜨려줘야 완전 뭐 터뜨리지 못해도 이득은 봐야 되는 챔피언인데 네. 또 워낙에 LCK에서는 이제 초반 유효타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많이 네. 안 나오다 보니 천천히 스노우볼을 굴려나가야 되는데 네. 과연 또 크래쉬 선수가 어떤 식으로 스노우볼을 굴려나갈지 앨리스를 잡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 랭가랑 상당히 부지런하게 움직였었던 크래쉬 선수였습니다. 왜? 진과 마오카이는 아프리카 프리스가 가져가네요. 진 마오카이는 납득이 되는데요. 애쉬를 네. 먼저 고른 게 요즘 대세와는 좀 맞지 않은 피라 되는데 네. 이건 프레이니까 가능한 픽이고요. 그렇죠. 네. 확실히 요즘 대세는 거의 진을 가져가는 추세인데 네. 이거 한 번 더 가기엔 지금 뽑기엔 좀 부담되지 않... 부담 없다. 내 탈론은 다르다.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요. 서포터 아직 뭔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골라버렸어요. 이러면 야, 이게 아프리카가 좀 골치가 아플 수가 있는 게 라인전 이기려면 지금 카르마 골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카르마 하기엔 또 카르마가 탈론밖에 좋은 픽도 아니에요. 브라움 아, 그렇죠. 알리스타 이런 게 좋은데 네. 네. 아 골치가 좀 아프겠네요 이거. 자 일단 탑 쪽을 견제를 해줍니다. 최연을 밴을 하는 아프리카 프리스 마지막 뱅카드 롱지 게이밍. 네, 뭐 마우카이 픽에서 쉔벤은 당연한 거고요. 네. 네, 탈론은 제일 싫어하는 게 확정 머시기, 확정 무언 이런 것들인데 확정 속박이 들어있는 라이즈. 눈감옥을 피하기 위해서 라이즈를 밴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프리카 프릭스의 마지막 밴은 서포트 쪽에서 어느 정도 좀 견제를 들어갈까요? 서포터가 지금 제일 중요한 픽인데 탐켄치. 글쎄 탐켄치는 오히려 아프리카가 필요할 수도 있는 픽인데 상대가 애쉬 가져가가지고 그렇죠. 필요할 수 있는 픽인데 일단은 뭐 탈론을 통한 변수 창출 때문인지 아니면 라인전 때문인지 벤이 됐고요. 이건 좀 봐야겠네요. 자 일단 먼저 두 번째 페이지의 픽은 롱주 게이밍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픽을 좀 숨길 수 있는 롱주가 슬래쉬 이거는 뺏어온 느낌이 좀 강해요. 탈론을 막아주기 좋은 픽인 슬래시를 뺏어오고 또 슬래시가 카르마 잘 잡거든요? 카르마 픽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남은 게 뭐이냐? 네. 브라움. 그렇죠. 탈론 잘 맞는 게 브라움 알리스타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된 문제가 브라움도 슬래시에게 좋은 픽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라인전 단계에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픽으로서 상대방 챔피언까지 좀 억제해주는 효과를 롱게임에 가져갔습니다. 네. 벤 픽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전경기와 이어지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네. 네. 오, 탈론의 카운터, 암살자 카운터의 질리언. 근데 이게 또 질리언이 탈론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라인이 힘들 수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또 플라이 선수가 그냥 라인 밀고 로밍을 또 좀 편하게 갈 수도 있어요. 질련 갔어요.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고 롱주 게임에 좀 안정적으로 탑라인을 마무리 짓습니다. 노틸러스. 네, 이니시가 좋은 노틸. 뽀삐와 노틸 쪽에서 갈리는 건데 뽀삐는 초중반에 강한 라인 주도권이고 후반에 이제 든든한 생식력인데 노틸은 초반 라인전이나 뭐 그런 것도 애매하지만 강한 이니시 그거 하나입니다. 보통 노틸러스와 쓰레시 있으면은 그랩 조합이라고 저희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하게 뭔가 좀 잡을 수 있는 것, 막 논타겟 스킬인 뭐 예를 들면 앨리스의 보치라든지 일단 걸리면 롱주 게이밍은 끝이네요. 네, 뭐 하나 맞으면 화살 맞으면 끌리고 고치 떨어지고 탈론이 폭기나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만큼 한쪽 포커스를 잡아서 잡아주는 게 롱주 조합이다 보니까 그 포커스 들어오는 것, 질리언을 한번 흘려주고 그 다음 난타전 하면 이긴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아프리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과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한타 파워가 확 무너지는 롱주라서 아프리카가 그런 점을 잘 파고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합 라인전을 보면 근데 너무 좀 많이 밀리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미드 바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캐치를 해주고 미드 바텀에서 라인전을 안 터져야 결국 한타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라인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네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은 3라인 다 질 수 있는 조합이라 아프리카 프릭스가 잘 넘겨야 했고 카직스를 플레이하는 스피릿 선수가 앨리스를 잘 피해 다니면서 킬을 내면 대박이겠지만 아군 라이너들을 잘 키워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SKT T1도 상대로서 승리를 꺼낸 아프리카 프릭스이기 때문에 뭐 라인전 상성 이런 거 뭐 아프리카 프릭스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프리카 프릭스는요. 어떻게든요. 네,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네. 스피릿의 정신으로. 네, 그럼요. 네, 자 과연 이 두 번째 경기 승리는 어떤 팀이 가져갈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됐습니다. 양 팀의 두 번째 경기 만나보시죠.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롱주 게이밍인데 아프리카 프릭스 현재 1-0으로 앞서 나가는 쪽은 롱주 게이밍입니다. 네, 탈론을 막아보기 위해 브람을 골랐는데 라인전부터 터지면 이게 픽하는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얼만큼 안정감 있게 라인전을 넘기느냐. 그리고 근데 또 결국 탈론이 스플릿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브람으로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계속해서 합류를 안 하게 되면 탈론은 그냥 계속 크고 결국에 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아프리카는 탈론의 스플릿을 막을 수 있는 캐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빙하균을 한 방으로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맞는 각을 주는 게 주고 싶은 게 이제 플라이고요. 네. 자 지금 뱀픽 싸움에서부터 롱주 게임이 어느 정도의 좀 상성상의 유리함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저는 되게 많은 걸 가져간 것 같아요. 질리어도 좀 강제시켰다는 느낌이 강하고. 네. 그러니까 묘목 때문에 요즘에 이 지역이 핫하죠. 그렇죠. 먼저 또 들어오는 것을 좀 받아치려는 듯한 아프리카 프릭스였었는데 롱주 게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 플레이는 컨셉을 잡았어요. 지금 라인전 엄청 세게 가려고 도란검 들면서 요즘에 롱소드 시작이나 신발샷도 심지어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롱소드 시작을 플레이 선수가 먼저 보여줬던 것 같은데 다시 또 도란검을 돌아갑니다. 그렇죠. 라인전 강하게 가려고 지금은 딱 쓰레시도 카르마를 억제하기 좋은 픽이어서 카르마 안 나왔거든요. 스스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네. 라인전 압살해버리겠다. 그쵸. 브라운도 라인전이 아주 약한 챔피언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원딜 그 푸시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브라운 푸시력이 제로에 가까운 챔피언이거든요. 더군다나 프레임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프릴라 조합이면은 이게 정설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는 쪽이. 그리고 또 정글 동선 보면 스피릿 선수는 위쪽이에요. 탑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동선이고 그에 반대로 크래시 선수는 아래쪽에 바텀에 힘을 실어주는 그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더 바텀을 운영할 수 없고 그런 이점을 롱주가 잘 활용해주면서 함께 바텀과 미드 정글까지 좀 연결을 계속 시켜나가야겠죠. 그렇죠. 네. 좀 심플한 게 앨리스인 클래시 선수는 아래쪽에서 계속 움직이면 돼요. 네. 시야까지 위치 파악됐고요. 자 매날리기로 스피릿 선수의 위치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저건 좀 스피릿 선수가 시야에 걸려서 불안해서 좀 더 땡겨서 먹는 모습이거든요. 충분히 저 시야 걸렸기 때문에 앨리스가 뒤를 취하는 플레이를 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스피릿 선수가 좀 신중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전에 그 상대방 정글 스피릿 선수의 노출로 앨리스의 움직임
그 방향이 조금 더 확실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크래쉬 선수. 네,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변수 없어요, 크래쉬는. 오히려 유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바텀 지역이 이제 거미집이죠. 네, 네.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 크래쉬는. 그렇죠. 그리고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네, 이 지역을 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얼마나 유리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바텀 지역이. 네. 이거 잘못하면 뇌수 타먹고 죽어야 되는데 암만 가는 거예요, 미친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저런 과감한 플레이를 할 수 네. 있는 게 그 매날리기 덕분이거든요. 그렇죠. 튕기고 조심해야죠. 바텀 쪽을 지금 라인전에서만 받는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이쪽까지 네.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거는 위치 파악 될 것 같은데요. 네, 카지스 위치 보이면 저는 쓰레쉬가 전면 미드 쪽 전면 이니시 될 것 같은데요. 또 넘고 하면 되죠, 탈루는. 네. 자, 그래도 플라이 전면 뺐고요. 그렇죠. 그리고 투신 선수가 방금 또 전멸을 사용했네요. 보이진 않았는데. 네. 바텀 뱅압박 때문에. 네. 아프리카 브리스는 지금 투신 선수 브라움의 전멸이 빠진 상태. 네. 쓴다면 브라움이 쓰는 게 맞죠. 지금 내가 지킨다로 뺄 수 있는 브라움이랑 뚜벅인 집의 차이는 명확히 있으니까. 네, 그렇죠. 용주는 탈론이 전멸이 빠졌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 챔피언의 스킬의 좀 활용도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의미를 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바텀은 카지스 위치 잘못 걸리면은 언제든 싸움 열 수 있는 룸이라 네.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인전 단계에서는 사실 롱주 게이밍이 좀 강력하게 합니다만 정글러 싸움은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계속적으로 카직스를 피해서 정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탈론 전멸 없어서 이제 롱주는 미드 정글 싸움에서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네. 미드 정글 싸움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니 크게 무리하기보다는 계속 바텀 가줘야 돼요. 계속 바텀 가면서 전멸 빼놓은 브라움 좀 집요하게 노려줄 필요 있고 그 스노우볼을 천천히 굴려나가야 됩니다. 스피릿 선수의 위치가 다시 한번 노출이 되었습니다. 네, 스피릿은 진짜 게임하기 불편한 지금 경기 내용인데 네, 그렇죠. 뭐 극복해야죠. 네. 자, 이전에 그 아프리카 플렉스 BBQ와의 경기에서도 그 씨앗 싸움에서 BBQ가 이제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네. 스피릿 선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덕분에 2대0으로 좀 패배한 경험이 있어서 오늘 경기는 좀 그런 것들 씨앗 싸움에 대한 네. 그 스피릿 선수의 그런 움직임의 그 원활함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스피릿 선수로 인해서 뭔가의 좀 그 갱킹 성공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카직스여서 이렇게 계속 시야에 걸리게 되면 그냥 갱킹보다는 과감하게 또 파밍하는 선택도 나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파밍이요? 네,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네. 성장을 계속해주면서 중요하죠. 네. 지금 사고 안 나면 이득 보는 건 아프리카 프릭스니까 라인전 무난하게 지나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조합이. 어느 정도 탈러는 카운터 치는 면도 있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앨리스는 인기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네, 앨리스 해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요. 후반 가면 진짜 할 게 없어요, 이 챔피언이. 네. 발차기 같은 미친 같은 한방인 것도 아니고 한타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앨리스 플레이어들 보면 리안드리의 고통 빨리 올린 다음에 그냥 상대 탱커 라인부터 먼저 그냥 받아쳐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킥 라인 들어왔을 때 그냥 고치 맞춰주고 딜 라인과 함께 딜해주고 그게 변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거의 뭐 이제는 플레이 메이킹이 많이 되진 않아요. 초반에만 좀 가능한 뿐이지. 네. 자, 레벨링도 오히려 카직스가 과감한 정글링으로 앞서고 있어요. 그렇죠. 과감하게 이제 싸워야 됩니다. 네. 오. 저 과감 메타가 지금 상당히 잘 들어맞고 있어요. 네. 스피릿 하면 또 참 과감이니까요. 그렇죠. 이제는 또 그냥 달려들면 네. 앨리스 입장에서는 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접어야 되는데 질리언이 백업오는 속도는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이동속도 상승 플러스 라인 스위치가 있어서 밑에 들고 맞은 거라 네. 사연성으로 과감하게 한번 끌어봤습니다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멸 없는 브라움이라 전멸 차기 전에 한 번 더 앨리스가 노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글러가 오지 않으면 안 죽는 각이라. 네. 그런데 또 미드가 불안하다 보니 지금 스피릿 선수가 미드를 못 떠나고 있어요. 지금 불안해요, 너무. 뭔가 미리언의 꼬투리가 낫는 듯한 움직임인데요. 네, 네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킬 먹을 수 있는 게 이거 자, 들어갑니다 여기서. 폭탄 한번 더 터지고 선취점. 그렇죠. 아프리카 프릭스. 전멸이 얼마 안 남은 타이밍이라. 네. 그렇죠. 그리고 질리언 만화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플라이 선수가 계속해서 라인에 서 있었던 거거든요. 네. 굉장히 애매한 만화기 때문에 약간 낚시 플레이가 제대로 성공한 거죠. 이 미련의 끝에 결국에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스트릿. 저런 네. 상황 되면 탈론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이기는데 길게 가면 이거 만화 계속 소모하게 되면 내가 그냥 이기잖아 하면서 라인을 계속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뭐 1대1 게임은 아니니까요. 네. 이러면 좀 앨리스가 조금 조급해질 것 같은데. 네. 기가 막히게 좀 다 맞춰가지고 폭탄을. 네. 확실히 딱 저 폭탄 두 번 쓸 수 있는 만화였는데 네. 굉장히 잘 스킬을 활용해주면서 플라이 선수가 이거 물이 좀 더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네. 탑도 CS 잘 먹었고요. 분위기 괜찮아요. 지금 바텀도 라인도 힘들 구도 끝낼 수 있는 구도였는데 네. 뭐 잘 풀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는 스피릿 선수와 쿠루 선수의 심리전이 좀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실히. 네. 뭐 이 지역 걸리는 거 알겠죠. 크래쉬도 이거를 뺏긴 상태라. 자, 그러면은 크래쉬 선수가 조금 마음 급하게 뭔가 좀 만들어내려고 움직일 것 같은데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롱게이밍 입장에서는 라인전에서의 뭔가 좀 압도함을 좀 보여줬어야 됐었거든요. 네. 그렇죠. 최소한 뭐 상대 쪽 시야 잘 먹고 잘라 먹는 움직임을 보인다던가 뭐 오저트를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네. 전혀 뭐 한 가지도 안 되고 그렇죠. 브라움 전멸 뺀 이후에 유효타를 또 만들어내지도 못했어요. 네, 전멸 돌아왔고요. 자, 이거 애쉬를 통해 근데 오히려 뒤를 무네요. 뒤를 무네요 오히려. 자, 빙하교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자, 고릴라. 키러스는 어디서 모으죠? 커튼콜 열렸나요? 우측 쪽 커튼콜. 이거서요? 무트러스 이제 오고 있어요. 무트러스 이제 오고 있어요. 고릴라 못 버티는데요. 잡혔고 스킬이 넘어왔습니다. 이거 힘들게 잡아도 지렁이 살리면 되거든요. 더블킬. 무너져요. 너무 빨려 들어왔죠? 네, 왜 이렇게 늦게 온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잡아도 살리는 그만이라. 네, 이렇게 늦게 올 거면 안 오는 게 나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술적 열쇠에서 아프리카 프리스가 여기서 크나큰 이득을 가져갑니다. 이러면 한 타를 보고 픽을 한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네, 앞으로의 경기 승부 좋을 수밖에 없고 앨리스, 네, 라인전 이빨은 챔피언인데 지금 많이 말렸네요. 그렇죠. 이득 하나도 못 받고 확실히 하디스 3-0이에요. 네. 저게 또 질리안 패시브 때문에 레벨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중간중간 이렇게 두면서 네. 네. 일단은 뭐 그나마 롱주 게임이 입장에서는 위안이라고 할 점은 일단 요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먼저 들어가면서 고릴라 띄우고. 근데 이게 순간도 너무 좀 잰 게 아닌가. 네. 네, 이게 무섭죠? 이게 다 무슨 상태라 보면 맞습니다. 너무 늦게 왔어요. 너무 늦게 왔고 그리고 스피릿 선수 과감하게 전멸 들어가면서 이제 플레이 선수를 1대1로 잡아준 것도 굉장히 좋고요. 네. 아, 이거는 마리의 설계도 좋았지만 네. 네. 너무 나가서 순간이 늦게 쓴 것 같아요. 어떤 콜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실쿨이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확실히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1경기에 정반대 양상으로 지금 아프리카가 이득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라인전 단계에서 롱지게이밍이 어느 정도 상승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아, 이건 풀렸죠. 라인 다 풀렸어요. 네. 네. 아프리카 프린스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 그렇죠. 롱주 게이밍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면한 거는 그나마 정글러가 3킬을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거기 동의할 수 없는 카리스가 3킬 먹은거라 네. 이 친구는 좀 달라요. 다른 정글러들은 네. 킬을 먹어도 속을 덜 굴러간 경우가 많은데 킬값을 못한다 그러죠? 네, 근데 카리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로밍 다니면서 라인별로 좀 갱킹을 잘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갱킹도 네. 갱킹이고 정면 싸움도 도움 엄청 많이 되고요. 친구는 키운 값을 낳은 친구. 지금 당장 롱주 보면 네. 카직스 이길 수 있는 캐릭이 없어요. 그렇죠. 스트릿 선수가 지금 앨리스한테 덤벼들면 앨리스 바로 킬각이거든요. 네, 탈론도 한방 누킹형 설계로 돼 있는 챔피언인데 네. 그렇죠. 카직스가 이제 궁극기도 한번 흘려주면은 네. 역으로 불리한 건 탈론이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또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스피릿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점이 극대화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미니에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파란색 와드가 꽤 앞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빨간색 와드는 그 앞쪽까지 상대 레드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네. 아까는 저런 식의 플레이가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상황이 바뀐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정글 지금 주도권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죠. 네. 브라운까지 올라와요 미드 쪽에. 네. 네. 시야를 깊게. 완전 꽉 잡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변수 만들어야 되는 앨리스인데 원천 봉쇄 당하면 아예 변수 착출이 안 되거든요. 저 쉬워요. 바텀에 안 보이면 앨리스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앨리스 위에 있으니까 다이구예요.
자, 프레이. 루틴도 못 넘어오고, 비나 균열. 들어가면서, 두 명 떠올리면서, 사지치. 죽는데, 민영이 와서 막아주네요, 이거를. 자, 차지 거기다가, 커튼 콜! 하나! 두 프레이도! 깔끔하게 달리고, 크리머 잡으면 크리머 살리면 되고요. 누구 하나 살리면 돼요, 지금. 크로만 안 죽으면 되거든요. 자, 고스피한 상태. 시간 여킹 있어가지고 이거는 4대2 싸움입니다. 자, 들어갔는데 타겟 잡았는데 수신이라도 잡아야죠. 수신 잡아야죠. 그렇죠. 수신 잡고 자, 그리고 탈론 살 수가 없네요. 크레이머 위험해요. 크래시가 전멸 없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자, 이제 하지만 체력이 없어요. 이거 언제 걸어왔네요 이거를. 여기서 줄타기 해야죠. 올라가면서 아, 이러면 쿠로는 죽고 네, 살아야겠는데요. 프로. 오, 와, 이거를. 오, 와, 이거를. 롱주. 와. 프레쉬와 에페가. 아, 놀라운 건 노틸이 이걸 걸어왔네. 언제 걸어왔죠 이거? 그러게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네. 네. 어, 이거는 노틸로서 에페 없었으면 못 이겼던 싸움인데. 그냥 망했죠. 와,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근데 포블 뺏기면 좀 뼈 아프긴 한데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애쉬 근처에 있긴 한데. 아, 이게 아 근데 이거 마우카이라서 이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웨이브가 이거 모자랐습니다. 전멸 뺄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서세척 들어가면서 최소한 전멸 사형통도는 미니어적으로 아, 아, 와 이게 또 무빙으로 최소 전멸 당이었는데 말씀 잘못 드렸나 제가. 아, 상대는 마린이었네요. 아 무빙이 살아있었습니다. 역시 마린. 네 상대는 마린이었네요. 네. 저였으면 전멸이었는데 네, 네. 네. 롱지게이밍을 첫 번째 그 포부를 지켰다는 것에서 어느 정도 노틸 모습이 재밌을 것 같아요. 노틸 위치가 와 저 먼 거리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플라이 선수가 잘했던 게 브라움을 끊어주면서 어그로를 끌어줬어요. 네. 어그로 끌었기 때문에 크래쉬 선수가 고치 맞추고 크레이머까지 잘 끊어냈고 그 이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틸러스가 뚜벅뚜벅뚜벅 오고 범위줄 어그로 이후에 홍래까지 그리고 여기서도 다리스가 맞고요. 탑줄견인이 또 깔끔했었죠. 아 노틸 다 맞았죠 지금. 와 진짜 아름다웠는데 아, 이게 내려올 판단 했네요. 노틸러스가 손해가 좀 심하거든요. 라인 손해가 네. 아프리카 프릭스의 더 과감한 오 크래쉬? 어 이거 너무 과감해요. 자 랜턴도 몸으로 가리면서 아. 어우 네 글쎄요 이건 좀 너무 깊게 들어갔죠. 네 일단 정글 1대1 싸움도 안되고 상대 진영에 더 가까운데 너무 무리했습니다. 잘 큰 노틸도 바텀이었고 그렇죠. 잘 큰 챔피언 옆에 있을 때 시야를 먹어주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되면은 네. 어 이거 시야 보였죠? 네 다리스는 네 이쪽에 있고 네 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프리카 프릭스를 상대로 한 롱주 게임이 뭔가 보여줬습니다. 네 불리한 와중에 엘리스가 레벨이 앞서네요 이쪽도 지금 막 동네 배도 못했고 네 자 이거 포벌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골드 차가 다시 또 벌어졌네요. 아프리카 어 이거 노티의 순간이도 마우카이는 없거든요. 그렇죠. 자 대박사 대박 맞았죠. 자 그러니까 질리언 넘어요. 질리언 넘어요. 질리언 넘어오기 전에 녹았어요. 녹았어요. 스크린 녹았어요. 브람도 위험해요. 자 벌써 더블킬 탈론 더블킬 챙겨가네요. 와 엑스테션의 순간이도 그 잠깐 엑펜 벌어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린 선수는 바텀 웨이브를 막기 위해 또 순간 이동을 썼고요. 네. 아 시야가 없는 상태 속에서 터트를 막네요. 네. 아 거기다 최악은 또 브라움이 앞에서 방패를 들고 맞아준 게 아니라 같이 네. 빼다가 카직스가 맞았어요. 어 전령 진타임 전령 거의 바로 끝이거든요. 전령 그리고 거기다 쓰레쉬여서 연속해서 또 한타 가져가거든요. 진영이 좋아가지고 싸울 생각 하는데 마가렉에서 마린이 들어갔네요. 크래쉬 터졌어요. 앨리스 터지고 이게 마린을 잡아낸 딜이 애쉬가 네. 마린 못 때려요. 물론 벽을 넘어야겠죠. 플라이 와 플레이머 죽불 한발 안 죽나요? 한발 없었네요. 죽불 안 죽었네요. 자 그리고 앨리스가 여기서 좀 희생을 당하면서 앞에 네. 이득 가져갑니다. 스킬은 좀 평타라 죽는 게 안 터졌네요. 그래서 또 손해를 봤습니다. 네, 네. 1차 타워도 밀어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타이밍엔 전령이 바로 큽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령은 웬만큼 이기고 있는 거 아니면은 가져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가져가도 이득이 뭐 크게 불러가지 않고. 네. 그리고 노틸러스거든요, 먹은 건. 1차 타워에 이어서 지금 화염 드래곤은 아프리카 프릭스 입장에서 정말 꿀맛이요. 그렇죠. 이게 7위형이에요 7위형. 네, 전령 버프를 차라리 탈론이 먹었으면 그래도 좀 괜찮게 볼 수 있었는데 네. 노틸러스가 가져갔거든요 결국. 여기까지 그림이 정말 좋았어요. 네. 여기서
이제 카직스가 맞고 어떻게든 저항을 좀 해보려고 했지만 녹았습니다. 한번 네, 뒤에 녹았고 분명 와도 무슨 감이 있었고 네. 커튼콜도 그냥 내 소모가 된 느낌의 그렇죠. 분명이었는데 이 다음 전령을 때릴 때 들어갈 판단을 한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전령 이 타이밍에 바론급을 센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3대5 상황이었고 확실하지가 않은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 롱주의 입장은 아무래도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스레쉬의 Q와 루틸러스를 생각을 해서 한타를 걸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마린센스의 판단이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3대5 상황이 들어간 거 어떻게 그만큼 또 아프리카가 거리를 잘 안 주면서 마린 선수 혼자 탱 다 하고 딜 다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스킬 다 빠진 것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역시는 이런 상황에서 무시하고 못 때리고요. 네. 4-4 뿌렸지만 평타라 죽줄이 안 좋네요. 롤드 플라이 선수까지 잡혔으면 아프리카 프리스가 정말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어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쉽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방금 전 한타에서 좀 롱주가 부담을 느낄 수 있었던 게 결국 질리언의 저 폭탄 때문에 광역 스턴까지 생각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또 애쉬가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에서 저렇게 좀 손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정말 성장 차가 지금 꽤 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이거는 어쨌든 아프리카 조합이 투탈지는 아니니까 네. 플라이가 좀 보여줘야겠네요. 그렇죠. 플라이가 활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아프리카가 그 활약을 할 수 없게 빠른 템포로 타워 압박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아 이거 바텀 1차 타워 그대로 내주는 컨택을 했습니다. 농주 뭉쳐서 한타하면 그대로 게 붙었어요? 후그레프 합니다. 잘 붙었어요? 자, 이거 커튼콜 잘 막아주고요. 다 마지막 네, 플라이 방심하면 안 되겠죠? 자, 플라이 이거 탈진 보고 있어요. 플라이는 지금 드라마 탈진 자, 그 사이에 마린 녹였고요. 이거 플라이 어그로 좋았죠? 네 다시 한번 들어가서 네 와 어그로 관리 야 여기 들어가는데요 빼주고 거기다 쿠로 궁극기 이렇게 되면 그냥 허무하게 사요. 자 이거 투신은 결국 네. 탈진 썼는데 늦었어요. 네 와 이거 플라이 진짜 탈론의 정수를 본 것 같은 플레이. 와 탑줄 견인이 아쉽게 들어가진 않았으면 이미 네. 뭐 아쉬운 그 이상의 만족감을 롱주 게이밍이 가져갔습니다. 어그로 관리로 슈퍼 플레이를 했어요. 네, 네 방금은 진짜 멋있던 게 크래식 네, 레벨링으로 뭐 네, 압박 넣어주고 있고 아 이거 탈런 플레이의 정수 네 모든 걸 보였어요 지금. 아, 그렇죠. 여기까지 방금 투시는 탈진 버튼과 탈런 위에 얼굴 마우스 놓고 네.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각 안 줬고요. 그 사이를 간을 잘 재면서 어떻게 또 푸시는 탈출 날렸고요 허무하게. 네. 그리고 거기다가 살살 긁어주면서 상대 딜리언의 궁극기까지도 유도해냈고 네. 크레이머 선수가 딜을 못했어요. 완전 겁을 먹어서 탈론이 계속 옆에 있으니까 아 이거 나 딜 못해. 그리고 스피릿 선수도 같이 체력이 없었거든요. 이거 사실 압박을 받고 있었던 쪽은 오히려 롱주 게이밍이었었거든요. 네. 프레이가 먼저 굴렸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잘한 게 스피릿 점사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롱주가 스피릿 점사 잘해주고 스피릿을 빈사 상태로 만들어서 빼내면서 밀어냈고 거기서 또 플라이 선수의 이 어그로 관리. 와 저 플론 진짜 멋진데요 이게. 딜라인과 탱라인이 완전 분리됐어요. 야, 탈진 이게... 절대 안 걸리니 거의 되는 거 봐요. 네. 와 그렇죠. 그리고 또 탈진을 걸 수 없었던 게 궁극기를 먼저 써서 횡신이 되었기 때문에 네. 시야에 안 들어오거든요. 다 빠져 걸린 탈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아, 이게 뭐 마린 선수가 일단 탱킹하면서 뭔가 아프리카의 그 뒷라인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플라이 하나의 존재감 덕분에 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저것도 겁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게 겁을 안 먹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방금처럼 진입을 해버리면 탈진 타이밍이 엇나가잖아요. 네. 탈진 타이밍 엇나가면서 정말 안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크레이머 선수가 딜을 지금 못합니다. 그 사이에 마린 선수 녹고 이후로 아이스크림처럼 서서히 순서대로 녹아 들어갔었어. 네. 와, 아, 그러면서 이건, 만들어냈습니다. 롱주 게이밍. 이건 진짜 탈론 배우고 싶다는 사람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에요. 저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암살하는 거 멋있죠. 멋있는데 네. 근데 탈진 같은 스펠이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저런 식으로 어글 관리해주는 게 정석이에요. 네. 헬리오스는 정글로 하잖아요. 아 요즘 집에서 탈론 많이 합니다. 1스 5패인데 네. 정글로만 하셨다는 얘기였죠. 아, 네. 네. 자, 바텀 쪽 크로 선수가 잠깐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킬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흐름이 좀 안 좋아요. 네. 확실히 오늘 플라이 선수 탈론 보면 숙련도가 높다는 게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네. 물이 올랐죠, 물이. 네. 아이템도 투 물관 채 나와가지고 네. 흐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렇죠. 방금 저 한타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두면은
롱주 게이밍도 이제부터는 전혀 뭐 밀리는 감 없이. 그렇죠. 네. 그리고 바텀 보면 질리언 지금 계속 가만히 서 있거든요. 네.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탈론 안 보여서 부담되는 것도 있고 순간이동 각도 보겠다 지금 동시에인데. 아 그리고 아프리카 프렉스의 2득 구전은 스피릿이 다 가져갔네요. 7킬. 네. 7킬 네. 다 가져가서 이게 어찌어찌 보면은 이기민 캐스터님이 말씀하신 이거 정글러가 킬을 다 가져가서 괜찮다. 라는 그림이 살짝 느낌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확실히 너무 그냥 다 가져가서 적정에 분배가 되어줘야 네, 되거든요. 좀 분배는 돼야 되거든요. 너무 과하게 가져가서 먹은 키를 내줄 수는 없고 네. 이렇게 되면 스피릿 선수의 그 좀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로 들어간대. 이거 수정화사는 너무 위험하죠. 이게 벽이 많은 지형이라 네. 그러니까 탈론이 도망가는 벽도 중요한데요. 진입할 수 있는 각이 많아지면은 원딜이 또 들붙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질리언이 플릿을 하고 있어서 바텀 웨이브 관리는 되긴 하는데 한타 꽝 열리면 결국 질리언 넘어오기 전에 한 명 녹을 수 있는 딜을 녹일 수 있는 딜을 갖고 있는 롱주거든요. 네. 아 이거 위치가 이렇게 병 많은 지형은 아 제가 원딜이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서 피어날지 몰라요. 오 그래서 지금 노틸러스가 뒤에서 노틸 큰 그림. 네. 자 이러면은 진짜 크레이머 입장에서 기대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탈론 내려오고 사형선 또 크레이머 대박! 사형선 또 대박! 탈론 아직 가까워요. 크레이머 피봉 좋았고요. 봐야 됩니다. 플레이 얻어맞고 있는데 네, 살짝 연이 스킬이 녹아서 이거 7킬 버튼 카치스가 녹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계속 어그로 끌어주고요. 네. 마리도 못 버티죠. 그래도 크래쉬! 아 크래쉬 잡았네요. 이거 딜라인이랑 탱라인이랑 너무 많이 분리되어 있었죠. 네 이런 미드 밀리고 지금 타워 맡겨놓을 롱주라서 네. 타워 하나도 깨면 골드 금방 따라가요. 2대1 교환 여기서 한탈 기후에 뭐를 굴려야 될지. 자 미드 1차 타워 쫓아갑니다. 야 이런 위치가 진짜 너무 안 좋아서 저런 식의 그 드래곤 둥지 바론 둥지는요 네. 탈론이 어디서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벽이 많은 지역이라 딜러가 딜을 못합니다. 오늘 한타는 정말 예술적으로 보여주네요. 롱지 게이밍. 그렇죠. 거기다가 또 변수 착출할 수 있는 쓰레쉬의 사형선고 전면 사형선고 대박이었고요. 아 그렇죠. 그 이후에 노틸러스가 뒤로 먼저 파고들었고 여기 다시 보면은 일단 순간이동을 굉장히 큰 그림 잘 봤습니다. 전면 사형선고가 딱 깔끔하게 그리고 이후에 영규 홍대와 영규 잘 들어갔고 네. 탈론은 광역으로 긁어버리니까 질련이 대처가 안 되죠. 그리고 잘 큰 카직스가 터진 게 너무 컸어요. 네. 그냥 뻥 터져버렸고 아 근데 말이 말이 있네요. 뭐 잡은 건 다행인데요. 네. 네. 그날 좀 심했죠. 아. 1대2 교환으로 거기다 이제 미드 타워까지 가져가면서 롱주 게임이 아 이번에는 탑 1차 타워까지 밀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틸러스가 너무 지금 템이 잘 나와서 지금 진 질련으로 못 잡습니다. 진 질련으로는 딜이 안 나오거든요. 네. 탱라인 붙었을 때도 방금 전에도 그래서 좀 딜러진들이 딜을 아예 못하고 그냥 빼는 그림이 좀 잘 나왔던 거고요. 결국에 아프리카 전면 싸움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선 와드 제거가 좀 중요해 보이네요. 진이 지금 빌드가 완전 물관 세팅이 아니고 상대 그 루킹을 통해 잡아내기 위한 원딜형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저러면 이제 네. 드락살의 환영관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드락살을 일단 가주면 좋은 게 뒤쪽에 있는 와드를 지워줄 수가 있어가지고 저런 맞습니다. 식의 노틸 진입이 안 돼요. 근데 일단 그런 아이템을 가고 있지 않아서 네. 네. 조금 아쉽네요 그 부분이. 그렇죠. 어려운 상황일 때 좀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야 장악을 통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네. 아쉽습니다 참. 그러니까 전면 땅하고 붙으면 아프리카가 여전히 조합 파운드 좋은데요. 저렇게 뒤로 들어온 진영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브라운 같은 받아주기 좋은 챔피언이 딱히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방금 전 한타에서도 또 증명이 됐고요. 네. 결국에는 뭐 글로벌 골드는 뭐 거의 격차가 나지 않을 정도로 양 팀 모두 팽팽하게 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어떻습니까? 이후에 그런 한타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롱즈가 한타 싸움을 이기고 있었거든요. 네. 앞만 보고 싸우면은 아프리카가 되게 좋은데요. 네. 뒤를 다 잡는 이거는 네. 이게 마우카이라. 네. 이거는 상대 진영이 미드 쪽에 다 쏠려 있어서 이니시를 열었던 거거든요. 거리도 있었고요. 네. 아, 붙어 있었던 선수들이 그 마우카이를 녹이기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녹여도 부활할 수 있는 마우카이라. 그렇죠. 거기다 또 헤르메스를 갔기 때문에 네. 턴이 워낙 빨리 풀려서. 그렇죠. 일단 아프리카 프리스도 계속적으로 뭔가 움직이면서 각도를 만들어내려고는 하고 있는데 롱지 게임이 좀 깊숙하게 들어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견제를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저는 지금도 조합하고는 아프리카 좀 좋은 것 같아요. 전면 싸움을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네. 시야만 잘 잡고 우리 뒤쪽으로 들어오는 누군가만 막을 수 있다면 아프리카가 좀 아쉽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마린 선수도 지금 굉장히 단단한 상태이고요. 네, 네 그 저바린 때리면 안 되는 게 저바린 부활하는 효율이 진짜 안 좋은 거라 롱지 쪽에서는. 네. 또 그 정면 한타 정면 한타가 잘 나오기 위해선 네. 스피릿 선수의 카직스가 또 어그로 관리를 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탈론처럼. 네, 매 한타마다 보면은 스피릿 선수가 좀 깊게 들어가서 네. 빈사 상태가 되거나 맞습니다. 서지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잘 컸는데 네, 7킬 먹었거든요. 그렇죠. 가장 먼저 녹기 때문에 네. 그 딜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아프리카 플레이스가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탈론의 플레이처럼 네, 이거 좀 아프게 맞네요. 같이 맞아요. 네, 맞아요. 탈로원의 플레이처럼 딜 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요즘 프로 단위에서 카직스는 딜보다는 이제 어그로 관리가 제일 중요한. 그렇죠. 지금 쓰레쉬 와드 다 쓴 것 같은데요. 쓰레쉬 와드 다 써서 시야 확보 안 되는데 사실 이럴 때 좀 네, 이럴 때 좀 부담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앞에 부분 싸는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칩니다. 시야 없는 거, 시야도 없는 거 알거든요. 네, 메달리 확인했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그림이 나와서 그렇죠. 이거 되게 안 네. 좋아요 진영이. 근데 이게 완전 근거가 없진 않았거든요. 확실히 뭐 시야석 와드가 없고 네. 그걸 쳐서 불러내거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요. 다듬을 다 살아있을 때 치는 건 사실 굉장히 좀 도박이죠. 그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제 처음만 했던 그림이 맞는데 시야적인 측면에서 맞는데 진영이 저렇게 싸먹힌 진영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이미 다 있었던 상황이고 주변에 딜을 아예 못해요 그러면은. 자, 어찌됐든 치지 않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선택 이후에 좀 소강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뭐 카직스 못지않게 앨리스도 지금 킬 많이 먹었는데 이제 문제는 탈론의 성장 속도 이거를 어떻게 좀 막아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탈론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아이템들 구매하고 있죠. 관통 세팅. 네. 첫 번째 경기에서 탈론이 자 여기 한번 볼 것 같은데요. 또 관통 세팅이 그래도 이런 정면 싸움 괜찮은데 아프리카. 앞만 볼 수 있는 싸움. 네, 지금 라인 좀 컨트롤 좀 해줘야죠. 밀어내면서 네, 탑 위오는 거 먹어주고 괜찮아요 지금 아프리카 흐름이. 네, 아프리카 시야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네. 잘 지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뒤로만 안 물리면 돼요 뒤로만. 자 이번 데스 드래곤 양팀 모두가 좀 탐이 날만한 오브젝트 나왔습니다. 네, 네 시야 잘 잡아주죠. 탈론 너무 병 많아가지고 탈론이 넘어만 지역 시야 잘 잡아놓으면 좋아요. 네, 프레이가 먼저 데스 드래곤 건드려보고요. 자 정면 싸움은 아프리카 할만하거든요. 정면 계속 네. 봐야 돼요. 자, 이 정면 싸움 좋아요. 일단 사형선 막았기 때문에 요금 뺏겨는데 한 타임을 봐야 되거든요. 아 네. 빼나요? 자 닥쳐줘야 맞지 않았고 네, 걸어보면 한대요 이거. 자, 커튼 컬! 이거 근데 탈론 위치 봐야 돼요. 탈론 위치 봐야 되는데 뒤쪽 뒤쪽! 프로가 봐줘요 프로가. 네 프로가 봐주고 있고 아 근데 이게 탈론을 잡아주거나 보내야 되는데 오! 탈론 아빠 넣어주고 아 이거 자 그다음 정면 잘 빠졌죠. 그래도 아직도 할만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크레이먼 제를 겼어요. 자 대블럼 놓고 방역으로 긁히면 이게 질리언이 못 빠져요. 그렇죠. 아니 결과적으로 또 플라이의 플레이가 구멍을 만들었네요. 뒤쪽으로 뭔가 시선을 끌면서 그 사이에 네. 잡아냈습니다. 투신 선수를요. 이게 앞라인 독이 싸움 가면은 진짜 좋은 조합인데 계속 플라이의 탈론이 앞을 못 보게 하네요. 와 돼지 드래곤 거기다가 먹고 그대로 발언 네. 들어갑니까? 그럼 이게 또 롱주의 조합에서도 연결이 좀 되죠? 스피릿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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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 죽었고요. 마린까지 위험합니다. 이거는 버틸 수가 없죠. 이거 크래쉬 치러 없네. 이거 마린 왜 이렇게 단단하죠? 마린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죽어서 네, 네 마법의 수정 화살. 자 크레이머냐 마린 정면 모치까지 타겟 변화 좋았죠. 아 둘 다 잡을 수 있을 때 여기서 잡아냅니다. 바론까지 챙기고. 챔피언도 거의 다 잡아줬고요. 일단은 이기긴 이겼는데 조금 상처가 있었네요. 그래도 대미 이 정도면 네 완전 대미. 네. 그렇죠. 한타 페이지 보면 네. 결국에 롱주가 계속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게 롱 그 아프리카 탱커진들이 빼야 되거든요. 네. 한번 맞아주고 어그로 핑퐁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사형선고랑 밧줄견인이 네. 그 각을 아예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속 이득을 봤었던 롱주고 그 이득을 스노볼로 잘 굴려내면서 바론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아 좋네요. 네, 탑 2차 네. 타워, 미드 2차 타워 전부 다 밀어냈습니다. 롱주 게이밍. 그러니까 질리언이 탈론을 카운터 치는 면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요. 네. 탈론의 플레이를 보시면은 질리언의 각을 안 주려고 자꾸 긁기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거 바론이가 다음 거 실패한 부터가 어긋난 그리고 여기서 진리언이 네, 세트 공을 쓰다 보니까 네. 죽었네요 거기다가
네. 제일 효율이 좋은 거는 간단한 마우카냐 맞고 마우카지 살리는 건데 탈론이 잡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지. 아, 여기도 순수한 탈론 변경에서 프레이머 잡아내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롱지 게이빅이 격차를 벌려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팽팽했던 싸움. 엄청 많이 벌렸죠? 네, 3,500골드를 네. 앞서 나가는 롱지 게이빅입니다. 글쎄요, 질리언이 카운터 치는 면이 있긴 있는데 탈론의 플레이도 그렇고 결과적이지만 확정 딜이나 확정 CC가 있는 챔피언이 낫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면 박수범처럼 아예 그냥 광역으로 그린다든가. 네. 격차는 지금부터 벌어질 예정이죠. 이제 바로 뭐 가져간 상태 속에서. 네. 아직까지 1분 30초 남아있는 상태. 계속 한타 구도 보면 결국 탈론이 혼자서 두 명을 계속 마킹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원수 싸움에서 밀리니까 화력적인 측면에서도 밀려서 질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였고요. 오늘 탈론의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어설프게 들어가서 같이 죽거나 막 잘리고 이러면 최악의 탈론인데 지금 이 탈론은 운영형 탈론이라. 그렇죠. 진짜 멋있네요. 탈론하다 탈론하다 보면 킬각 나오면 진짜 잘 들어가거든요. 네. 충분히 욕심 내볼만한데 그만큼 콜라이션의 전제가 랜턴으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액페가 랜턴에 와버렸는데 살아가지 못하네요. 이건 좋았죠. 탈론 타깃 타이밍에 네. 잘 노렸고 물리는 게 좀 실수긴 하네요. 이거는 또. 아, 손이 네, 바로 눈앞에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그걸 못 잡게 약간 랜턴 믿고 좀 네. 무리하게 했던 것 같은데 끝까지 클릭을 잘 못했네요. 네, 랜턴 맞는 건 많죠. 몸으로 막아도 되고 거기에 와드 설치하면은 와드가 클릭이 돼가지고 그렇죠. 안 타지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덩치 큰 마오카이가 잘 비벼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단단한 엑셀 선수가 없는 동안 노트리스 없는 동안 전진을 주고 어렵겠습니다. 일단 네. 아프리카가 한번 흐름은 끊긴 끊었어요.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었던 롱주의 흐름을 끊어줬고 이 시간을 좀 기점으로 해서 계속 파밍하면서 결국 쫓아가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질리언의 순간이동을 활용해주면서 그 라인 관리 이후에 한타를 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저게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질리언 순간이동이요? 네. 순간이동 1대1을 이겨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질리언도 아니고 그렇죠. 네. 저 질리언의 순간이동도 결국에 순간이동이 이제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전투에 늦게 합류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네. 질리언 순간이동 스펙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넘어오기 전에 터지거든요. 네. 그 넘어오기 전에 터지고 질리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대1로 탈론도 못 이기고 네. 그렇다고 노틸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기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네. 결국에는 수비형 순간이동인데 수비적으로 쓰다보면 가기 전에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탈진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리고 또 라인 관리조차 잘 안되고 있습니다. 순간이동 들고 있는데 네. 질리언이니까 1대1 못 이기니까요. 그래서 스플릿 푸쉬에도 좀 용이하지 않고 저 여러모로 그 질리언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 되는 아프리카 프리스트의 상황인데요. 지금은 시야를 뺏긴 상황이다. 탈론 드론은 곳곳에 와드가 되어있지 않거든요. 장로 드래곤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탈론 넘을 때 진짜 많아요. 거의 다 시야도 없어요. 시야도 없습니다. 네, 없는 거 알아요. 렌즈 돌리고 들어간 거라. 뭔가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플라이 선수가 슬그머니 아래쪽으로 움직이는데요. 네. 그래서 운영 당하죠. 그래서 바텀 미는 라인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오면서 한점 돌파를 하고 싶은 아프리카인데 네. 윤씨 대단해요. 이거 한점 돌파 하면 좋아요. 자, 뒤틀린 전진. 랜턴 탔고 잘 뺐어요. 잘 뺐어요. 어그로 순간 이동하듯이 빠지네요. 이러면 사이드라인 관리 당했고 라인 안 좋거든요. 와, 그 사이에 플라이 언제 도착한 거죠? 이게 또 마린의 복수의 소용도 쿨타이밍 때는 잘 녹는 게 마우카이라. 그렇죠. 스피릿 달려들긴 했는데 액페를 물었고요. 자, 이거 탈 수 있대요. 이현이 판단 되게 좋았고 이강균이 빠졌어요. 네, 브라운 공 빠졌고 오히려 마린! 아, 이거 탈론이 3명 박싱하고 있어요. 탈론이 네.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네. 그 사이에 마린이 녹아요, 마린이 녹아요, 마린이! 마린이 빼고 싶은데 뺄 수가 없어요. 사형 선수의 닷줄견이까지 들어와서 네. 다시 잡았어요. 잡았어요. 플라이 잡았어요. 다치노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거 플라이 잡아가지고 와,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는 플라이 선수가 잘 여태껏 잘 참았는데 네. 방금은 못 참았어요. 그리고 질리언의 어떤 부활도 네. 원하는 네. 타이밍 잘 들어가서 그렇죠. 스트릿도 지금 살아가는데 성공했고 강승현 회사님이 말씀하신 마오카이가 풀 탱킹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거 연비 최고거든요. 저희 부활시키면은 그걸 제대로 보여주세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억제기 그 유상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기가
이거는 끝낼 수 있어요. 라인 좋아가지고 이제 또 왔거든요. 이거 앨리스 비벼야 돼요. 최대한. 근데 전멸 역주행 역주행하면서 시간 꽤 오래 걸려도 스턴을 너무 안 걸려가지고 이 미니언을 끌어와서 이게 와 이거 막아내나요? 미니언 없어. 이제 미니언 없어요. 10초 10초. 파워가 너무 잘 깨지는데. 여기서 근데 고릴라 판단.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비벼야 돼요. 비벼야 돼요. 시간 다 끄면은 투신 잡았고. 투신 잡았고 미니언 없어. 크래시 크래시. 안 죽어요 이제. 크래시 크래시만 잡아야 돼요. 이런 타워 안 터지죠. 타워는 미니언이 없으면 방어 못 하고. 크레이머까지 잡아내면 못잡아도 많이 잡죠. 그렇죠. 밀어냈고. 오 이거 그래. 순간이다. 노틸러스. 노틸러스 가나요? 에페 가요. 에페. 안쪽여진. 안쪽 본네. 이거 전매 평타. 죽고요. 뒤쪽에 많이 잡히고. 아 이거 병 넘어서 따갈 수 있죠. 자 그렇죠. 근데 안 쫓아도 돼요. 그냥 미드 치고 나가면 됩니다. 야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거죠? 와 되게 고급형 LCS NA네요. 그렇죠. 이거 네. 이렇게 되면은 바론 네. 고급형 그렇죠. 고급형이 아닙니다. 고급형이에요. 고급형. 네. 네. 야 바로 들어가네요. 바론하고 장도 다 가져갈 수 있어. 아니 먼저 네 명을 잡아낸 쪽은 아프리카 플리스인데 그걸 역으로 또 네 명 또 잡아내요. 크래시 선수의 슈퍼 플레이. 그렇죠. 적진 한 가운데로 그냥 파고들면서 네. 일단 브라움의 평타는 스킬은 맞았는데 뇌진탕 펀치가 안 걸린 게 포인트였거든요. 네. 뇌진탕이 안 걸리면서 어그로 다 끌어줬고 그 미니언 다 탈 때 고릴라 나타나면서 사형선과 쓰레쉬의 스킬로 막아내면서 투신까지 잡아내는. 야, 이 과론이에서 장로 드래곤까지 한국잼이 여기 있었네요. 이게 또 비벼지네요. 이게 그러니까 타워라는 선택은요 네. 주변에 미니언이 없으면 방어력이 올라가서 그렇죠. 잘 안 터집니다. 시간이 엄청 끌렸어요 지금. 야 플라이가 그거 못 참고 들어와서 커져서 사실 그걸 아프리카 프리스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경기를. 네, 아 그걸 눈앞에서 놓쳤네요. 재밌네요. 이게 결국 또 탈론 이 결국 와, 그만큼 외진탕이 안 터져가지고. 네, 아 무빙이 그만큼 살아 있었죠. 네. 네 보시면 미니언 지금 두 마리 있는데 하나 죽었고요. 네. 나머지 하나 죽고 타워 하나 정리했는데 그 다음 타워가 안 터져요. 이게 미니언이 죽으니까. 여기죠. 네, 여기서 타워 그. 투신 선수가 너무 많이 맞았어요 타워. 네. 오히려 타워 치러 안 달아 미니 없으니까. 와. 네. 그러면 정리 안 되죠. 그렇죠. 스매시 영상 한번 내주는데요. 와. 앨리스가 후반에 쓸모 없다고 누가 그럽니까 이렇게 주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앨리스 후반 캐리어 정말 좋네요. 네. 그리고 아이템도 굉장히 잘 넣. 앨리스가 10킬이네요. 네. 네. 앨리스 이렇게 좋네요. 워머그를 간 앨리스. 아 이건. 이미 라일라이 리안드리로 충분히 딜은 잘 나오거든요. 네. 이제 뭐 탱킹력까지 체력이 4000이에요 4000. 빵빵한 거미. 네. 철갑거미 철갑거미. 이거는 막아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론의 지금 장로 드래곤 버프. 자, 이 동안에 어느 정도 스노우볼링을 굴릴 수 있을지는 롱주 게이밍의 그런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이건 격차는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죠. 네, 이건 스플릿 해야죠. 지금 질리언에다가 지금까지 있으면 밀기는 쉽지 않아서. 네. 또 브라움이 스킬 막을 수 있다니까 정면으로 타는 시간 좀 오래 끌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게 탈론이 수호 천사가 있어서 좀 욕심 내보나요? 아, 근데 이게 질리언의 브라움까지 막 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이드라이언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슈퍼 미니언 나오고 있어서 어려워요. 네, 사이드라인 미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결국 또 이렇게 버프가 장로 드래곤 거의 다 끝났거든요. 네, 네. 아, 네 미드 정면 돌파는 어렵죠 이게. 아무래도 미드 억제기가 밀린 쪽은 오히려 롱주 게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라인이 밀리는 것을 오히려 정면 돌파로 막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이드 운영 가네요. 사이드 운영 가서 질리언이든 브라움이든 뭐 진이든 이런 공백 발생시키고 그때 들어야죠. 맞습니다. 한라인 좋고요. 네, 인원 분배 시켰을 때 또 변수 창출하기 쉬운 게 저 사형선과 다쪽견인이잖아요. 그렇죠? 고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린이 이거 순간 이동으로 볼 생각하나요? 마린이 뒤쪽에서 대기를 합니다. 근데 와드 위치 좋아요. 와드 위치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네, 들어가 되게 많은데 문제는 잘못 들어가서 딜러진이 빨려 나오면은 그게 탈론에 끊기거든요. 바론이 끝날 때쯤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15초 남았습니다. 롱주는 급할 필요 없어요. 사이드라인 운영 계속 해주면 됩니다. 각종 화살 부수. 전진 들어갔는데 랜턴 좋았고요. 그리고 사형선으로 일단 자 그래도 마오카이는 네. 살리는 그만이라 그렇죠. 롱주도 때리기 싫어요. 플라이 여기서 플라이가 빼야 돼요. 플라이가 공 빼줘야 마오카이 불 안 되거든요. 자 여기 아 마오카이 불 안 됐고요. 프로 갈렸어요. 크레이머가 먼저 터지네요.
아, 탈로는 부활 되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말이 살아났고 말은 말인데 원딜이 없으니 엑스프레션이 다 막아주고요. 아, 이게 아, 크레이머 잡혔네요. 이렇게 되면 정면 싸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금 탑이요. 아, 이게 원래는 탱킹 다 마우카이 살린 거라 진짜 그림 좋았는데. 네. 크레이머가 터지네요. 그렇죠. 그만큼 또 탈론이 잘 파고들면서 네. 상대 딜러진을 또 분산시켰어요. 잘 분산시켰어요. 아, 이거는 센스. 사복제기요, 사복제기. 전방향으로 이거는. 네. 전방향으로 압박을 줍니다. 탑, 바텀, 미드, 억제기 전부 다 날아갈 예정입니다. 아, 진짜 연비 좋은 마우카이 생겼는데 이게 지혜부져가지고 사고가 났네요. 아, 억제기 번지 이제 경기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쌍둥이 차원적으로 움직입니다. 어, 억제기 하면 쌍둥이 타워를 밀어요. 되네요. 네, 이제 지금 5초 남았죠. 네, 안 되네요. 억제기. 네, 사복제기는 밀었고. 자, 이거 추적은 됩니까? 벽 잘 넣어서 탈론은 못 잡고요. 여기서 근데 좀 밀어내야 되는데요. 버튼 콜 앞에서 막아주고. 자, 그래도 이거 다 잡거나 좀만 잡아줘도. 어, 플라이. 이미 건물을 많이 밀어놓은. 네. 아프리카라서. 어, 이거 스프릿 잡겠다는 의지가. 어, 이거 한 점 나와 또 이거. 어, 계속 쫓아가요. 아니 이게 아, 솔방울 타. 아, 와, 솔방울. 자, 그래도 아래쪽에 이거 많이 잡아주면 세 명 잡아야 돼요. 최소 세 명 잡아야 됩니다. 오, 스피릿. 아, 오히려 반격하면서. 자, 수호 천사. 시간 잘 끌고 앨리스. 있어요. 앨리스 미드 뛰죠. 앨리스 뛰어요. 네. 자, 이거 다 그동안에 그동안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아, 그동안 앨리스 위치 받아. 앨리스 위치. 달려요, 크래시. 크래시가 민전 밀어주고. 자, 일단 마린 선수가 귀환을 타면서. 아, 이것은 막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근데 부활 타이밍에 이거 상대 넥서스나 뭐 안쪽 타워까지 못 깨면은 차와준 게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렇죠. 나가야 돼, 앞으로. 아, 이거 탈론이 백 앨리스 탈론 갑니다, 지금. 아, 귀환 전부 다 타네. 어, 이거 너무 앨리스가 잘 파서 그냥 카직스 무시하고 있어요. 어, 쌍둥이 타워 아! 넥서스까지 아, 이거 부는 거예요. 어그로 관리. 나 잡으러 와라. 그러면 너의 타이밍 놓친다. 네, 네. 이건 죽어도 되죠. 그렇죠. 앨리스 하나 주고 나머지 세 명 죽은 시간 다 벌었어요. 아, 이 쌍둥이 타워가 결국에 무너졌고 이렇게 되면 넥서스가 결국엔 노출되어 있는 상태. 아프리카 프릭스 입장에서는 정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마오카이가 딜을 다 맞고 부활까지 하고 진짜 좋은 그림. 쌩쌩한 마우카이 두 번 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여기서 크레이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탈론이 한번 긁어주고 아, 좀 뛰어 탈을 받았네요. 그 이후에 또 추가 데미지도 잘 들어갔어요. 애쉬와 네. 탈론에 아, 이제 전면을 들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노트를 평타 받은 게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오늘 롱지 게임이 타겟팅 변화와 집중 사격이 정말 빠르고 네 좋네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리드를 가져가고 결국에는 유리한 네 경기 이제 거의 막바지 다 달았거든요. 그렇죠. 거의 다 가졌죠 이거. 네, 방금 같은 크레이머 선수 실수는 좀 질리언 있다 보면 자주 나오는 실수거든요. 네. 특히나 솔로 랭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믿고 플레이를 했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궁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네, 근데 실적으로는 마우카이 부활하는 게 최고의 그림이라 뭐 잘 됐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딜러를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딜을 제일 수치상 많이 받아주는 건 탱커라서 탱커 살리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쌩쌩한 탱커 두 번 쓸 수 있으면 뭐. 그리고 방금 또 마오카이가 탱 다 해주고 은근히 딜도 많이 했습니다. 네. 프리 선수 전멸도 빼고 했었는데 상황은 좀 안 좋게 됐네요. 아, 이거 너무 안 좋아요. 바론의 사먹잭이라 이거는 맡겨놓은 승리 가져가는 느낌이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넥서스 타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러면 억제기 재생성될 때까지 아프리카 프리스는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아, 네. 마지막 변수였는데 전멸로 이것도 피했어요. 아, 전멸 뺏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 반지의견이 오히려 먼저 들어갑니다. 이거 싸움 길게 하면은 농구가 좋아요. 억제기 들어가지고 플라잉과 스피드 거리. 이거 탈론 때문에 크리모 딜 못하죠. 자, 오히려 스피릿 먼저 물어봅니다. 자, 마우카이 구하시는 건 좋은데 아, 이것도 마린이! 자, 한 번 더. 이번에 지면군과 조금 많이 채워줘. 만피. 자, 마우카이 구하는 좋은데, 이 또한 라인이. 다 왔죠? 아, 라인 밀려요, 라인이. 라인 다 왔어요. 넥서스, 이거 지키러 가야 돼요. 그 에크도 순간이도 있어가지고. 아, 쌩쌩한 노팅 또 와요. 이제 시작이죠.
아 이거 어떻게 막죠? 두 번째 페이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김정숙 없거든요. 지금 풀타임이라 못 쓰는데 어 일단 자, 플레이 전명도 살았어요. 그리고 스크린이 올려서 위험하죠. 스크린 터지고 크레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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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죠. 다치려니 라인 촥촥 긁어주면서 두심까지 마무리해주고요. 이 상황에서 넥서스가 여기서 경기가 끝납니다. 아, 롱주 게이밍 2-0 퍼펙트 게임 만들어냈습니다. 네, 롱주가 2-0으로 아프리카 잡아주네요. 네, 확실히 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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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상황은 단독 3위 아닌가요, 롱주가? 지금 롱주 게이밍이 4승 3패여서 5승 3패로 올라갔고 득실차로 이러면 1점 차이로 3등이에요. 그렇죠. 네. MVP를 3위예요. 제치고 3위로 올라갔습니다. 롱주 게이밍. 3위네요, 롱주가. 네. 단독 3위. 네. 정말 올해는 다르다. 정말로 정말 다르네요. 네. 차곡차곡 승수를 잘 쌓아 올려 나가면서 이게 뭐 탈 캐틴제 효과인가요? 아 이게 또 그렇게 되나요? 없는 동안에 그렇게 네. 말씀을 해도 원래 되죠. 원래 술자리 없으면은 네. 없는 사람이 먹어요. 저도 집에서 방송을 잘못해. 네, 저도 집에서 방송을 보니까 저 없을 네. 때 이제 강승현 해설님과 함께 강영웅 해설이 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술자리 없으면 네. 그 사람이 욕 먹습니다. 그렇죠. 없으면 없는 게 잘못이죠. 네. 아, 불안하면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렇죠. 아, 다음엔 꼭 와야겠네요. 네. 아 진짜 네. 그렇죠. 아 탈론 기용과 플라이의 네. 숙련도가 진짜 빛이 났네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탈론의 그런 움직임과 더불어서 일단 팀 전체적으로 뭔가 마린을 잡다가 순간적으로 다른 뭐 크레이머를 잡는 그런 네. 좀 네. 전환이 굉장히 빨랐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인해서 크레이머 선수가 오늘 좀 많이 잡혔습니다. 네. 그렇죠. 또 그 순간 전환이 잘 될 수 있었던 게 네. 조합 파워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제 확실히 상대 탱라인이 깊게 들어왔을 때 사형선고나 닷줄견인으로 앞라인부터 잡아내고 그 이후에 이제 풍뢰를 통해서 다시 뒷라인으로 전환해주면서 그리고 네. 탈론이 옆에서 계속 어그로를 끌어주는 굉장히 좀 이제 코치 롱주의 코치진의 그 조합 걱정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뱀픽에서부터 어느 정도 롱주 게이밍에 유리하게 좀 시작을 했었던 게 아무래도 오늘 승리에 대한 좀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네. 두 번째 경기는 아프리카 프릭스도 상당히 좀 잘 버텼었고 중반부에 있어서는 아예 분위기가 넘어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경기도 충분히 좋았고 한타도 기대해볼만 했는데 네. 중간중간에 그 진을 끊어주는 플레이가 진짜 네. 뭐 사형 선고하면 끌리고 노틸 평타하면 끊기고 이런 식의 끊기다 보니까 그렇죠. 한타가 지속이 안 됐고 미대에 질련이 있다는 얘기는 원딜이 해줄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원딜이 죽다 보니까 그랩 조합은 이 정도 그랩은 해줘야 네, 이 정도는 해줘야 노틸러스와 쓰레쉬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확실히 오늘 고릴라도 그 사형 선고 제대로 이제 들어가서 말 그대로 그 사형 선고를 보여주는 데 성공을 했었고 네. 네. 일단 뭐 오늘 크래쉬 선수를 좀 언급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앨리스는 진짜입니다. 진짜 앨리스. 역전 뻔한 게임. 네. 네, 돌렸죠, 다시. 그렇죠. 네. 어그로 관리 두 번이나 잘해줬어요. 저는 MVP는 크래쉬 선수로 좀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앨리스가 네. 심지어 또 11킬입니다. 네. 지금 앨리스로 이렇게 10킬 넘게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정말 흥미롭게도 스피릿 선수 카직스도 10킬이에요. 그러게요. 네, 킬은 정글러가 제일 많이 먹었고 곤충 대전이었는데 일단 앨리스가 후반부에 이 정도의 그런 존재감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팀 승리에 강하게 기여한 바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 크래쉬 선수가 그걸 해냈죠. 네. 앨리스 곤충인가요? 거미도 곤충인가요? 거미 동물이죠. 동물이죠. 네. 네. 곤충이 났잖아요 방금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아 정정됐네. 빠른 정정 좋아요. 네. 네. 인정은 빨리 합니다. 배운 네. 틀린가 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요 장면 준비되었다고 하니까요. 네. 주요 장면 보면서 말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리오스가 밥을 못 먹어서 정신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자 일단 주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다이브를 해봤는데 골리아가 네. 잘 버텼어요. 그렇죠. 상황을 좀 비벼지는데 시간이 좀 끌렸거든요. 아 여기만 해도 아프리카 프리스가 와 네 이기네. 아프리카 프리스가 가져가는구나. 근데 여기서 노틸러스가 안 멈췄어요. 이 노틸러스가 올 때까지 또 시간이 끌린 게 굉장히 컸죠. 네, 네 결국에는 고릴라가 한 번에 안 죽은 게 아 탈론 어그로 좋았고 네. 플라이 선수가 이렇게 진입해주면서 어그로 잘 끌고 밑에서 고치 맞추고 깔끔하게 크리머 잘 잘랐죠. 네, 아 노틸이 이게 마오카이 올라가고 노틸이 내려왔거든요. 이건 원래 그대로 아프리카 프리스의 이득으로 끝났어야 됐던 것들을 동등한 교환으로 바꿨고 오히려 네. 여기서는 롱주 게이밍에 이득을 가져갔었죠. 아 고치도 대박이었고 와 닷줄견이 들어가는 거 보시죠. 이거 진짜 노틸이 여기까지 걸어올리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리콜 타임이다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랜턴으로 한번 또 빠져주는 게 대박이고요. 어그로 관리. 그리고 그다음, 여기서 네, 스피릿 선수 체력이 빈사 상태가 된 게 좀 컸죠. 네. 그리고 탈론 스페셜. 여기서 어그로 관리. 네. 완벽한 어그로 관리.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왔다 궁을 갔다. 빠르게 써서 은신이 되면서 탈진도 안 걸렸죠. 네, 아, 탈진 여기. 관리가 대박이었어요. 마지막에 네. 투신이 탈진 걸긴 했는데 이건 뭐 상황 다 끝나고 걸린 진짜 의미 없는 탈진. 그렇죠. 암살자의 최대 카운터가 탈진이라는 스펠인데 네. 정말 그 관리가 좋았죠. 맞습니다. 탈진에 안 걸리면서 어그로 관리 계속 잘해줬어요. 네, 여기서 바로는 앨리스가 챙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딜리언 궁극기 없는 거 아니까 플라이 선수가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잡아내긴 했지만 여기는 전화 타겟 전화를 맞은 크레이머 선수가 불피었었거든요. 네. 네, 전면에 빠진 거 체크해서 칼같이 또 잡았어요 이거를. 아, 그리고 와, 마법의 수정 화살. 저 상황에 수정 화살 날리고 크레이머 먼저 잡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누구 생각,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죠? 또 갓 돌아온 스킬 쿨타임 계산이 안 돼가지고 네. 이렇게 잘 맞거든요.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죠. 네, 뇌진탕 안 터져가지고 살아간 게. 아, 이번 장면은 주요 장면이 너무 많네요, 이번 경기는. 네, 근데 이거 경기 주말에 끝났어야 됐던 건데. 네, 맞습니다. 미니언 죽으니까 타워 체력이 안 빠져요. 그 투신도 쓰레쉬 얘기 마무리되었고. 그렇죠. 뒤쪽으로 아예 빠질 줄 알았었는데 크래쉬 다시 돌아오면서 이걸 잡아냅니다. 네, 카지스까지 잘 잡아냈습니다. 여기서 진짜 많이 빌렸죠. 그리고 노틸러스의 순간이동이 또 연결이 되면서 네. 그렇죠. 나머지 그 두 명까지 잡아, 한 명을 여기서 잡아내죠. 홍우에 들어가고 사형 선고 같은 거라 위에서는 많이 마무리 주고요. 플레이가 프로 네. 선수 살아가긴 했었습니다만 이후에 스노볼링을 롱지게임이 잘 굴려가면서 넥서스까지 파괴하는 모습 네. 네, 미드 쪽도 판타성이 좀 버려졌었죠. 여기서 진짜 그린 좋았는데 지인이 노틸 평타 받은 바람에 그림 되게 좋았거든요. 네. 네. 너무 빨려 들어갔죠. 크레이머가 네. 크레이머가 평타 딱 맞아가지고 이게 너무 컸어요. 그렇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롱주 선수들이 화력 집중을 너무 잘했어요. 네. 그렇죠. 타겟 전환이 진짜 칼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화할 때 이거 보자란 말 많이 하는데 그 대화가 끝난과 동시에 딱 타겟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든 경기들 중에서 주요 장면 이렇게 많은 경기는 또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아, 저 한국잼의 끝판을 본 게 아닌가. 네. 네, 재밌는 경기였어요. 아, 그렇죠. 진짜 뭐 북미 재미 있고 유럽 재미 있고 여러 가지 재미 있는데 한국잼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좀 고급형 네. 한국잼. 오늘 롱주 게이밍과 아프리카 프리스가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2-0으로 앞서 나갔고 세부 경기 결과와 MVP 확인을 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이현경 아나운서 오늘 롱주 게이밍 아프리카 프리스 두 번째 경기의 경기 결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파의 대가 플라이 선수 그리고 라인전의 대가 프레이 선수 이 개개인의 강점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운영에까지 힘이 실린 롱주의 깔끔한 2-0 승리였습니다. 이 양 팀의 마지막 세트의 경기 결과 확인해 보시죠. 네, 라인전에 우위를 점하는 벤픽의 롱주였지만 경기 초반 오히려 카직스가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이득을 거두는 아프리카였습니다. 하지만 롱주 노틸러스의 로밍과 탈론의 어그로 관리를 바탕으로 여러 번 변수를 창출해냅니다. 아프리카 드래곤 스택해 주면서 전면전에서 반전을 노려봤지만 번번이 탈론에게 시선이 흩어지면서 원하는 그림은 롱주가 만들어 나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끝까지 빈틈을 찾아내면서 넥서스까지 돌진해보려고 했지만 크래쉬가 극적으로 시간 끌어주면서 버티면서 그대로 두 번째 세트까지 롱주가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손오공 아이비 두 번째 세트의 MVP 선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 모두 노틸러스로 활약해준 엑스펠션 선수가 두 번째 세트의 MVP를 가져가는데요. 이 경기 초반 먼 거리를 걸어서 백업을 가면서 변수를 만들고 후반 이니시의 탱킹까지 아주 다방면으로 활약해준 오늘 두 번째 세트의 MVP 노틸러스로 활약해준 엑스펠션 선수였습니다. 자, 롱주 4승에서 5승으로 승리 거두면서 오늘 2-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롱주가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콩드몬스터와 KT롤스타의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대5로 롱주 게이밍이 아프리카 프릭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을 했고 단독 3위로 우뚝 올라서게 된 롱주 게이밍입니다. 네. 아, 확실히 네. 그 롱주 게이밍이 이번에 팀이 새롭게 이제 새로운 멤버들을 영입하면서 이번 롱주 게이밍은 좀 다르다. 아, 확실히 뭔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다라는 것들은 시즌 이번 스플릿 초반에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질 못했습니다만 후반부에 들어서서 매일같이 하이라이트와 새로운 모습 계속적으로 그 리즈 시절을 갱신하고 있는 롱주 게이밍. 오늘도 확실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경기 내용들을 보면은 루즈한 게임이 거의 없고요. 롱주가 들어간 게임은 속도가 좀 빨라요. 네. 그래서 보는 재미도 있는데 승리까지 챙기니 이건 뭐 팬들이 늘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헬리오스도 네, 매번 그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네. 네. 어떤 부분이요? 오늘 강승현 해설님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저 지금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아, 네. 아, 그런 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그걸 어떻게 참으셨는지 라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아, 네. 라떼를 저한테 왜 주셨나요? 아, 지금 속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아, 네, 배 아플 때 우유 먹으면 당연한 거죠. 아 이게 그렇네요 좀. 아 그렇습니다. 네, 아 뭐 근데 경기 내용으로 보면은 네. 저는 롱주가 이제 천천히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 성장치가 생각보다 더 빠릅니다. 성장치가 더 빠르고 거기다 플라이 선수가 이제 워낙에 좀 사파로 유명했었는데 네. 새로운 카드 탈론이라는 이 카드를 들고 나옴으로써 더 이상 아웃솔 탈리아를 제외하고도 아, 나는 이런 카드가 가능하다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오늘 좀 초강수를 두었고요. 네. 그런 플레이가 또 승리까지 연결이 됐다는 게 저는 네. 지금 마지막 최후의 힘을 짜고 아, 있습니다. 네. 네. 그 점에서 롱주에게 좀 청신호가 계속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몸을 비틀면서 정말 네. 혼신의 힘을 다하는 헬리오스.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강키 해설에 닮아갈 필요는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원래 오늘 그 경기 해설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헬리오스가 정말 선수들 뭘 하는지 정말 잘 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갖고, 네. 오늘 헬리오스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오늘 사실, 그 이전 날의 그런 해설보다는 약간 좀 멘트 분량이 적긴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 뭔가 좀 몸이 안 좋나라고 했었는데, 그런 좀 그런 부분이 안 좋았었네요.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다. 정리 멘트가 필요해 보이네요. 네, 빨리 네. 가면 안 될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일단 네. 오늘 첫 번째 경기 롱주 게이밍이 아프리카 프릭스 일단 2대0으로 롱주 게이밍 정말 화려하게 또 승리를 거둬냈고 오늘 두 번째 경기는 콩드몬스터와 이 KT의 경기 정말 기대되는 경기잖아요. 네. 네. 이 두 팀 좀 어떤 게 기대가 되나요? KT가 분노의 네. 일격을 할 수 있을지. 멘트 좀 네. 짧게 할까요?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까? 네. 아 그러니까 기대되는 경기. 네. 아, 제가 사실 바로 네. 이제 한 10분 쉬었다 가면은 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게 8시에 시작하는 거니까 이 방송을 더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네. 경기가 얼마 얼마나 기대가 그렇죠. 되는지에 대해 네네.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KT 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경기에서 아쉽게 미끄러졌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에서 좀 더 나를 갈고 이를 갈고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어떻게요? 네. 어떻게 하고 나와요? 일단 콩드의 펀치 선수로 굉장히 좀 집요하게 공략할 것 같습니다. 펀치 선수가 지금 펀치를. 그레이브즈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레이브즈를 밴하거나 또 가져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밴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 네. 이후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엣지 선수를 좀 압박을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엣지 네. 선수가 또 신드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신드라 그렇죠. 네, 아 침착해 침착해야 돼 동진아. 네. 아 여기 개인 생리병. 네. 아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신 네. 거죠? 괜찮습니다. 네. 그렇기 네, 괜찮습니다. 때문에 이번 네. KT와 콩두 사실 콩두가 좀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MVP가 잡은 모습을 보면 네. 콩두가 그 모습을 보고 분석을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그 KT가 은근히 라인전이 좀 약한 부분이 아. 살짝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 그렇죠. 파고 들어야 되는 콩두. 되겠죠. 네. 네. 뭐 목소리가 많이 느려진 거 보니까 이미 늦었을 네. 늦은 건 아니죠? 네, 아, 괜찮습니다. 아 계속 하셔도 됩니다. 저 네. 여유롭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계속 하든 괜찮으면은 계속 네. 갈게요. 네. 콩두 몬스터 이제 KT 로스터. 네. 일단 네. 계속적으로 이게 매치 그 라인별 매치 포인트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네. 일단 네. 뭐 KT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스코어 선수가 상당히 네네. 네, 입을 떨고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두 번째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8시에 돌아와서 콩드 몬스터 대 KT 로스터의 그 정말 기대되는 경기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지 저희는 잼시 후에 8시부터 이 두 팀 간의 경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